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연구원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2주, 3주 사이에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중국 시장 얘기하면서 올해는 뭐 다른 분위기는 다 떠나서 환율적인 부분으로 단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한폐렴이라는 복병이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뭐 하면서 아, 중국 펀드 계속 들고 있어야겠다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일단 개장 전부터 멘붕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한폐렴 이후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의 확산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제 중국 12월부터 이게 이제 처음에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춘절 연휴 기간이 아직 중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한폐렴 확산이 더 가팔라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2월 1일에 우한 장안구 화남 해산물 시장에서 그 바이러스성 폐렴이 최초로 발견되었었고요. 이후에 이제 12월에 월간으로 27건의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이 이제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랑 WHO는 이번 바이러스를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 이제 초기 환자 대부분들이 이제 우한시의 그 해산물 시장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일명 계속 시장에서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조치를 일단 어쨌든 지난 사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취하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직전에서부터 우한 당국에서 이제 환자 격리 치료, 뭐 발병 적 소독 치료를 취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당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도 이제 일부 단기적으로는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 조치에서 여전히 미흡함을 이제 드러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즉 중앙 당국이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확산 통제를 긴급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휘부를 설립하면서 이제 관리 감독 이제 통제를 이제 체계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정책들을 보면은 뭐 지정 병원들의 환자랑 의료진 물자를 집중 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의료 전문가를 파견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자외선 온도 측정 기기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또한 그 환자들에 대해서 발열 증상 있을 경우에는 뭐 관련 위생품 제공도 해주고 이런 환불도 이제 무료로 해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했고요. 또한 뭐 재래시장에서도 이제 거래를 금지시켰고 대규모 인파들이 이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춘절 직전에 좀 바랬던 부분들이 지역 간 이동 금지 뉴스를 바랬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취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춘절 연휴 기간에 인적 이동이 좀 빈번해지면서 그 도중에 그 우한 지역으로부터 이제 나가는 인구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겠다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해당 조치가 발표됐었을 때는 이미 우한 상당수가 그쵸. 우한 지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오늘 아침이죠. 우한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분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전세기를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실제 우한이 통제가 돼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기 상황은 지금 보니까 뭐 거리에 사람 하나 없이 우한이 뭐 텅텅 비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우한폐렴 관련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최초 발생 지역 한에서 이제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근접 지역으로 이제 퍼지면서 문제는 일선 도시인 뭐 북경 상해까지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일 날 기준으로 보면은 우한 내 확진 환자가 2,261명이고요. 사망자가 129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치료된 환자 수는 54명인데 치료도 되는군요. 네, 치료가 되긴 완치가 된 했는데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우한폐렴이 아까 문제가 그 지역 간 이동 조치가 조금 늦게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근처 도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우한이 호북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호북성 전체로 본다면 확진 환자가 4,586명이고요. 사망자가 16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북성과 인접한 뭐 절강, 광동성, 하남성 등 확진 환자 수가 이제 각각 428명,
311명 그리고 278명으로 다른 성 대비 지금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면 근데 요 우한 폐렴 사태를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스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스랑 처음에 비교됐던 이유가 중국 내에서 발병했던 이제 질병이기도 중국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 결과 그러니까 이번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이제 살펴보니까 박쥐에서 유래했던 그 사스랑 대부분 유전자 검사가 비슷했던 걸 밝혀졌고요. 또한 그 이번 경우 이제 사람 간 감염이 이제 가능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우한 폐렴이 사스 때와 같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스 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초기 단계가 당연히 미흡한 것도 여전히 많이 발견됐었지만 조치 자체 속도는 좀 빨랐던 걸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사스가 2002년 12월에 처음 그 광둥성이랑 홍콩 지역 중심으로 발생을 했었고 네. 이게 확산이 되면서 그간 좀 인정을 안 했었었는데 3월 기준 2003년 3월 기준으로는 이제 북경까지 확산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 그 적극적인 개입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34일 정도 걸린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 미흡한 점이 있었었지만 적극적인 개입을 나선 시기 자체는 사스 대비 좀 빨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처음 발생한 직후 약 한 55일 정도가 걸렸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책들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우한 폐렴 당시랑 비교, 우한 폐렴을 지금 사스 당시랑 비교를 하면은 그 규제 강도는 좀 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때 그 최종적인 그 규제랑 비교하기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당국의 조치 강도도 점점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우한 폐렴이 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확산 속도인 것 같아요. 좀 빠르죠. 네, 확산 속도가 지금 그 공식적인 인정이 있었던 이후로 매우 가팔라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스 때보다 좋은 점은 뭐 치사율은 낮다라는 네.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3% 정도 된다고요. 네, 네. 다만 지금 과거 대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조치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좀 저는 걱정인데 아무래도 이게 그 감염의 경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스는 들어보니까 그 뭐 슈퍼 유전자 이렇게 말 이야기들을 하던데 지금 이제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이제 접촉을 해야지만 이게 전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봤는데 이게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잠복기가 네, 네 잠복기가 이제 14일 그러니까 2주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잠복 기간 동안은 이제 복균자라면은 이게 접촉만 하더라도 이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조치가 늦었지만 확산 속도는 더뎠던 것 같고 그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금 확산 속도가 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 관련해서 국제보건기구에서도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체크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30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30일 날 WHO 발표가 있었었는데 일단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지만 어쨌든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추가로 증폭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좀 제한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WHO에서 우한 폐렴을 이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뭐 가장 높은 규제,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 요인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 이후에 나온 말들이 뭐 교육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발표가 나온 이후로 이제 중국 증시는 휴장이다 보니까 좀 반응을 알기는 어렵지만 네. 뭐 미국 증시도 해당 뉴스 이후에 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한 중국 증시로 보더라도 뭐 A50 선물이나 그리고 이제 역외 위안화 환율은 아직까지 좀 동량이 체크가 가능한 상황인데 전부 다 좀 상승 좀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중국 시장이 다음 주에 개장을 하게 된다면 네. 어떻게 될지 여부인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일단 뭐 사스 때도 사스 때만 보더라도 사실 매크로 지표도 그렇고 증시에 모두 타격을 줬었습니다. 네. 뭐 특히 당시에 매크로 지표도 그 소매 판매 지표들을 중심으로 상반기 이제 특히 2분기에 많이 깨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었고요. 때문에 중국 증시도 뭐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다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많이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이 조금씩 이제 확대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한 폐렴 영향으로 이제 뭐 중국 소매 판매 데이터도 똑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2002년도 때 중국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일단 경제 구조가 과거에는 뭐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지금 많이 내수 중심으로도 되면서 좀 서비스 관련된 직업들의 비중이 높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 제조업 PMI 하면은 대부분 제조업 PMI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1, 2월 달 지금 왜냐면 중국은 실물 지표가 3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1, 2월에 지금 알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들이 없는데 때문에 그 이제 관영 PMI 내에서는 뭐 비제조 PMI라든지 그리고 차이신 PMI 내에서는 좀 서비스 PMI에 대한 좀 주목 이목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 출현으로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좀 스탠스를 다르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사스 때랑 비교를 하자고 하니까 좀 어려웠던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았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때 당시랑 비교하면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뭐 사실 역사적 평균을 보더라도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한 폐렴 때문에 아마 개장하면은 좀 낙폭도 이제 커질 것 같고 변동성도 커질 것 같은데 이게 뭐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때 환율 이야기하면서 상반기에는 좀 테크 중심으로 좋을 것 같고 연간으로 본다면 그리고 하반기에 내수가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었고 네. 또한 그 퍼포먼스 자체가 1분기에 제일 좋았을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본다면은 오히려 2-3월간은 좀 단기적으로 시황이 많이 흔들리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투자에 좀 어려운 그런 장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서구권에서는 대부분 좀 5월 달이 피크아웃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중화권 쪽 뉴스들 본다면 뭐 4월 쪽 피크아웃을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관련 이슈들이 뭐 이런 거 대충 본다면 4, 5월 내에 좀 잠잠해진다고 보면은 이제 뭐 중국 증시 자체나 매크로 지표도 오히려 2분기에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때문에 1분기에는 좀 매크로 지표들보다도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부양책이 제 예상보다 더 세질 수도 그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1분기에는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네. 그때 좀 부양책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팔로우하는 네.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 갑작스럽게 발병이 된 이 우한 폐렴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